안양이 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철현 경기도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본격적으로 말씀 나누기 전에 지역 주민들, 안양 시민들하고 경기도민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저를 선택해 주신 안양 시민 여러분, 그리고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OBS를 시청하고 희망 인터뷰를 애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거 슬로건이 일 잘하는 김비서였더라고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안양 시민들께서 해주신 최고의 칭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처음 시작하던 해 이석용 초대 민선시장의 정무비서로 안양시청에 처음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중대 안양시장, 이필훈 안양시장을 연속적으로 모시게 되었어요. 네. 이 세 분 모두 다 스타일은 전혀 다른 분들이었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 이 스타일이 전혀 다른 세 분을 모시는 비서였던 것만으로도 안양에서는 김철현이 아니면은 불가능했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네. 그동안 제가 살아왔던 삶에 대한 최고의 칭찬이라고 생각해서 네네. 아주 흡족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안양시에서만 정무비서로 12년 세 분의 시장을 곁에서 보조하신 건데요. 여러 가지 기억에 남을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1970년대에 산업화가 급속화되면서 안양에는 많은 공장들이 들어서서 물고기가 전혀 살지를 못하고 악취가 진동하는 네. 죽은 하천으로 변모하였습니다. 민선자치시대가 시작되면서 안양 출신이었던 이 세 분이 네. 안양천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였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죽었던 하천을 살리기 위하여 하수종말 처리장의 용량을 증설을 시키고 예. 도심 전체에 있는 우수관, 오수관을 완전히 분리를 시키는 사업을 실시하였고 썩었던 바닥을 완전히 준설해낸 다음에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정화된 그 우수를 그 물이 흐르는 그런 하천으로 변모를 시켜서 지금은 물고기가 돌아오고 철새들이 날아와서 정말로 하루에도 수천 명의 시민들이 아침에 조깅을 하고 자전거를 타는 휴식 공간으로 변모를 시켜놨습니다. 그 당시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청계천을 살리기 위해서 서울시청 공무원들조차도 벤치마킹을 하러 올 정도로 네. 아주 심혈을 기울였던 정책이었고 아주 성공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네. 저로서는 가장 보람되고 기억에 남는 일이었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린 거죠? 그 완성되기 때문에. 실제로 10년 걸렸습니다. 10년이요? 네. 예. 근데 이제 12년 동안 뭐 보조하시면서 비서로서, 시장 비서로서 보조하시면서도 민원 해결사라는 애칭을 들으실 정도로 다양한 그 흔히 말하는 고충 민원들을 많이 이렇게 접하시고 해결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쉽지가 않을 텐데 그 어떤 그 좀 노하우로 할까요? 그런 비법이 있을 것 같은데. 경청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 잘하고 성실한 비서로 소문이 나면서 네. 온갖 민원들이 몰리기 시작을 했어요. 한 번은 나이 지긋하신 분이 네. 시장실을 찾아오셔서 무작정 시장을 만나겠다, 만나게 해달라 하시면서 바닥에 주저앉으셨어요. 네. 이분은 아무리 설득을 해도 시장을 만나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막무가내를 부리시는 분을 겨우 설득을 해서 그분의 자초지종을 듣기 시작을 했어요. 네. 한마디 대꾸도 없이 듣다 보니 한 2시간 정도 흘러간 것 같습니다. 이야, 대단하시네요. 예. 사실 시장실까지 찾아오는 민원인들은 온갖 부서를 다 다니시면서 네. 정말로 잘 안 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네. 시장실을 방문을 했는데 법이나 규정 때문에
똑같이 안 된다라는 말로 그분들을 설득을 하려고 하다 보면 네. 그분들의 마음 문은 벌써 닫히고 네. 너놈도 똑같은 놈이다 라고 하면서 더 높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이 민원인들의 심리이기 때문에 예. 바로 경청을 통한 소통이 저희 노하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참 대단하시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원래 좀 성격이 이렇게 차분하시고 좀 신중하신 편인 것 같아요. A형인데요. 네, 남들이 보면 이제 소심하고 세심하고 배려심 많다라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자, 그러면 결국 경청이란 말과 연결지어서 우리 그 김현님의 정치 철학은 어떤 것일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 정치라는 것을 발을 들여놓으면서 네. 과연 제가 정치를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은 위민 정치, 애민 정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끝이 알 수 없는 그런 코로나19의 그 재유행과 더불어 요즘같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대에 이 경제난을 겪고 계시는 우리 도민들께 정말로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요즘은 참 난감합니다. 네. 정치인이라면은 바로 이러한 도민들의 어려움들을 함께하고 해결해 나가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저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정당색을 다 떠나서 정말 경기 도민을 위하고 안양 시민을 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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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역구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안양에서 쭉 이렇게 성장하셨잖아요. 그리고 일도 하셨고 지역구 애정이 매우 남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현안들이 좀 지역구에 산적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만안과 동안의 지역 불균형입니다. 네네. 제가 이제 출마한 지역이 만안이고 제가 네. 또 자란 곳이 만안군인데 만안군은 뭐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안양 1번가는 대표적인 중심 상권이었는데 예, 예. 지금은 그 공실률이 14.7% 정도 되고요. 동안구는 7% 정도 되니까 약 2배 정도로 그런 침체기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인 평촌이 동안구에 들어서면서 안양시청 등 주요 기관들이 그쪽으로 다 옮겨가고 구도심인 만안구는 도로나 상하수도시설 또 각종 편의시설들이 미비된 그야말로 주거 환경으로서는 열악한 지역이다 보니 네. 두 지역 간의 균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게 박달 스마트밸리의 네. 신속한 추진과 더불어 교통 인프라를 확충시키는 것입니다. 네. 박달 스마트밸리는 현재 박달동 지역과 광명 지역이 연결 지역에 지금 약 한 30만 평 정도 되는 대지에다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들어선다고 하면은 네네.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상당히 만안구의 성장 동력이 생기는 곳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유래 가천선 연장선이나 제2 경인 전철의 연장 등으로 교통 인프라를 확충을 시키는 것만이 만안구의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자, 그리고 요 사안은 매우 오래된 사안인데요. 연현마을 아스콘 공장 이전 관련해서 꽤 오래된 사안이더라고요. 네. 오래된 숙제인데 주민들이 이전 요구를 강하게 하고 있는데 이 사안은 좀 어떻게 해결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네. 저는 일단은 회사와 주민과 경기도 안양시가 한자리에 모여서 정말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는 대화의 장을 마련고자 합니다. 네. 이재명 전 지사가 당선되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와서 제일 1호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공장을 이전을 하겠노라라고 네. 하시는데 4년 동안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4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다행히도 지난 9월 7일 날 대법원에서 안양시와 주민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2건이 났습니다. 그렇군요. 그 중에 한 건이 그 아스콘 공장 측에서 안양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였는데 네. 그것이 파기 환송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게 이제 공해 배출 업소로서 신고서를 반려를 했었어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한 취소 소송을 또 아스콘 공장 측에서 냈는데 그것 또한
사기 환송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각자의 그 요구사항들이 서로 틀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 측의 입장도 고려를 하고 주민들의 입장, 그 다음에 이제 행정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는 안양시와 경기도가 나서서 정말로 이제 상생의 모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드는데 제가 좀 앞장서고자 합니다. 예. 아, 근데 김 의원님께서 지역구 현안도 이렇게 좀 복잡한 사안들이 많은데 의회 내에서도 아주 열일을 하고 계세요. 의회 운영위원회 그리고 또 기재위에서는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거든요. 예. 어떤 계획을 좀 갖고 계시고 또 어떤 마음으로 지금 임하고 계신가요? 도의원으로서 처음 당선되었을 때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하였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 아마도 기획재정위원회였던 것 같아요. 네. 기획재정위원회 가면은 어떻든 조직과 그 다음에 예산 그리고 31개 시군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눈에 파악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곳을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회 운영위원회는 사실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의회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보니 의회에 돌아가는 모습들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돼가지고 저에게는 정말로 행운이자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당내에서는 또 쇄신위원장직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일단 그 쇄신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 조직인가요? 저희가 그 9대, 10대의 의회를 거쳐가면서 사실상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기울었던 그런 운동장이었던 경기도정, 교육행정을 좀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정말로 이제 의원들 스스로 공부도 좀 하자. 파트별로 세 파트로 나눠가지고서 의회에 대한 쇄신, 그 다음에 경기도정에 대한 쇄신, 그 다음에 의회 사무처에 대한 쇄신 등을 함으로써 의원들이 정말로 의원으로서의 자질들을 더 겸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위원회로 이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예, 예. 네. 자, 이제 뭐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께서는 평소에 좀 어떤 힐링법이 있을까?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가끔씩 좀 머리도 식히고 재충전도 할 때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어릴 때부터 사실은 이제 주일학교를 다녔고요. 그다음에 올해를 빼놓고서 한 15년 정도를 또 주일학교 교사를 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제가 힘들거나 이럴 때는 신앙적으로 늘상 저를 여기까지 있게 만드신 저희 하나님한테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한 사람의 도의원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분들의 노력과 정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지에 의해서 정말 이렇게 경기도의원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이제 일 잘하는 도의원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민의 비서로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다가가는 김철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